그럼 지금이야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유전의 법칙이나 이런 걸 대부분 상식으로 아니까 별일 없지만요. 과거에는 요 원리를 몰라가지고 성경을 못 믿게 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거나 피박을 받았던 거예요. 지구준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죠. 야, 너 교회 다니냐? 응. 그럼 성경 믿어? 응. 그럼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들었다는 거 믿겠네? 응. 그러면 남자들은 갈비뼈 없어야 되겠네? 응. 그러면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확인해보면 똑같거든요. 거봐 임마, 성경 틀렸잖아 임마. 이러면은 아무 소리도 못하는, 얼굴이 빨개져하고 그날 저녁 교회 뒷자리 어두컴컴한데 앉아가고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 빼땜에요 이러면서. 일반 사람들은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신화라고 생각해요? 신화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담 갈뼈로 여자 만든 이야기는 여러분 보기에는 신화예요,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라고 우겨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죠? 여러분, 저도 이 갈비뼈로 사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안 믿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과학을 조금 알고 나더니요, 아담 갈뼈로 여자 만드는 이야기가요 너무나 과학적인 이야기예요.